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 중에서 진짜 명곡 중의 명곡입니다. 기러기 아빠. 기러기 아빠. 네, 영화 주제가 네, 뭐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 중에서는 참 웬만한 노래들은 전부 드라마 아니면 영화 주제가입니다. 그죠? 네. 자, 먼저 이 노래. 산에는 진달래 들엔 개나리. 네, 산에는 진달래가 피고 들엔 개나리가 피고, 이 정말 네 만화가 방창한 이 좋은 시절에 왜 이렇게 우리는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왜 슬프게 불러야 될까요? 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노래의 주제가 기러기 아빠잖아요. 네, 기러기는 텃세가 아니라 철새랍니다. 그죠? 때가 되면은 오고 그 다음에 또 때가 되면은 가버리는 그런 철새기 때문에 아빠가 네 우리 가정에 우리 둥지에 네 이렇게 텃새로 있지 못하고 늘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 하는 이런 철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슬픔을 표현하는 거랍니다. 자, 볼게요. 산에는 산 네 속감정이 좀 슬퍼야 되겠습니다. 산에는 네 떨어지는 건 활강 는 진달래 진 네 반 꺾는 목 달 요거는 도약 음정입니다. 할 여기다가 배를 슬쩍 밀어주겠습니다. 진달래 레자까지 배를 밀어주고요. 들엔 개나리 드렌 개 네, 렌 여기는 배 힘을 좀 더 밀어주고 개까지 이것을 한 음절 나리 나 네, 나 세 개죠. 네, 세 번을 이동하고 있으니까 배 힘을 네, 이렇게 밀어주겠습니다. 나리 네, 그 다음에 산세도 네, 여기서 키기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산세도 바로 가도 되지만은 세 예, 여기서 도자로 넘어가기 직전에 꺾는 목을 하나 활용을 했는데 그냥 꺾는 목이 아니라 리듬이 가미된 꺾는 목. 산세도 산세도 슬피 우는 외로운 까지 한 음절 산골이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산 뒤에 골 여기가 복부의 힘이 비록 소리를 지르지는 않지만은 100% 이상 정도 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산골이 고고 세 개로 네 복부를 톡톡톡 고 네 톡톡톡 쳐줘야 트로트의 맛이 납니다. 외로운 산골이 네, 레자는 좀 더 슬프게 하기 위해서 복부를 이용해서 바이브레이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복부를 이용해서 바이브레이션을 준 것입니다. 네, 목을 이용해서 바이브레이션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복부에 힘을 바치고 엄마 구름 애기 구름 엄마 구름 애기 구름 네 정답게에 가는데 아이고 세상에 그 구름을 보니까요 네 엄마의 모양새를 한 구름 아가의 모양새를 한 구름 엄마와 애기 구름은 정답게 가고 있는데 그 구름 하나가 빠졌어요. 바로 아빠의 구름이 보이질 않네요. 그래서 엄마 구름 애기 구름 네 애기 네 여기는 구름자에 미음 받침이 있기 때문에 애자에 초성글자 이응 이것은 네 값이었기 때문에 구름의 미음자 일조로 가죠. 매기 구름이 될 수가 있어요. 매기 구름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애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이렇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발음법에는 중철 발음법, 분철 발음법, 네 연철 발음법이 있는데요. 여기는 해창의 운 두견새보니 날인가 홍랑인가 여기서서 중
분칠발음법, 분칠발음법, 네, 연칠발음법이 있는데요. 여기는 분칠발음법을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만약에 연칠하게 되면은 엄마 구름, 애기 구름, 매기 구름이 되어버리고요. 네, 분칠발음이 네, 나누어져야 엄마 구름, 애기 구름. 어때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애기 구름이 됐죠, 그죠? 네, 이와 같이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야, 그 발음법에 따라서도 이와 같이 메시지 전달이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네, 오늘 이 노래 보니까 네, 속감정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반 꺾는 목도 있고요, 폭부 바이브레이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네, 분출이다, 연출이다, 그리고 네, 또 네, 중철 발음법도 있습니다. 이런 발음법에 대한 그런 특수한 그런 용법이 나오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 가창 교육원으로 오시면 되지요. 네. 애기 구름 구, 요거는 반을 꺾는 반 꺾는 목. 네. 두 개로 꺾으니까 반 꺾는 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꺾을 때는 복부를 두 번 톡톡. 에이, 네. 그럼 애기 구름 정답게에 가는데 정답게에 여기도 배를 두 번 톡톡 해가지고 네, 반 꺾는 목에 이제 신용을 해줍니다. 네, 정답게에 가는데 아빠는 어디 갔나 그냥 해도 되고 아니면 뒷자를 꺾어도 됩니다. 어디 갔나 네, 그것은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어디서 살까지를 한음절 그 다음에 고 있나 이것이 독립된 한음절 그렇게 깨끗하게 고 있나 이 뒤에다가 보조음 있나 있나를 하나에 더 달아가지고 낮자 앞에 있나 있나 이렇게 보조음을 달아주는 거 네 이 있나 이 있나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꺾어도 좋습니다. 살고 있나 고 요거를 꺾어서 고 그 다음에 뒤에 이 있나 네 보조음까지 달고 네 그래서 어디서 살고 있나 까지 한음절 여기는 이제 복부 힘이 120 정도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감정이 깨지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절제 복부를 120 정도 받쳐놓은 상태에서 소리는 네, 거의 한 60, 70 정도만 나오는 정도로 요거를 독립되게 하나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한음절 그 다음에 요거를 독립된 한음절 우리는 외로운 형제 우리는 외로로 요거는 반 꺾는 목 온 형제 길이 잃은 까지 한음절 기러기 깨끗하게 줘도 되고 아니면 반 꺾는 목 기러기 기러기 이렇게 배를 두 번 톡톡 쳐서 기러기 반 꺾는 목을 줘도 됩니다. 길이 잃은 기러기 마지막에 이 하는 것은 목 바이브레이션이 아니라 네, 복부 바이브레이션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복부 바이브레이션 그 다음에 네, 속감정 네, 그 다음에 네, 애기 구름 네, 네, 할 때 발음이 뭐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분칠 발음법이었죠. 네, 그래서 이 노래는 발음법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노래로서 멋진 명가수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진한 사랑 진한 정을 어이 뜨거웠다나 갔나요 백년이 흘러가도 천년이 가도 나는 그대 여자랍니다 해창에 빈 외톨을 보니 날인가 홍랑인가 여기 서서